이데일리 TV입니다. 넷마블, 동국 RNS, TSE, 우리기술투자, 신성 델타테크, LG유플러스, 현대백화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TV는 고려제강, 아주IB투자, 청담러닝, GS건설, LG유플러스, 제일기획, 그리고 현대백화점, 하이트진로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레고캠바이오, 배우건설, 성신양회, DLENC, 백광산업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KN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빅히트, NC소프트, 컴투스, 한전산업, AP시스템, 그리고 알루코까지 기업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체크 또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보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넷마블을 관심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가져왔습니다. 네, 게임주네요. 네, 신작이 게임주죠. 또 나왔죠. 네, 네. 신약도 나왔는데 3월부터, 1월 달부터구나, 1, 2월 달부터 나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넷마블이 상당히 괜찮죠. 예. 사실 요즘 뭐 넷마블뿐만이 아니고 NC소프트도 그렇고 100만 원 급까지 올라갔다 약간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게임주들이 좋아요, 실적이. 그러니까요. 네, 지난 3월 달에도 뭐 아시겠지만은 게임 업체들을 토탈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매출이 잘 나고 있는지라는 사이트가 에벤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1등부터 52등까지 이제 다 발표를 했는데 넷마블이 우리나라에서는 1등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8등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이제 18등이 NC소프트 그리고 게임빌이 49위, 52위가 이제 W게임즈인데 우리나라가 52개. 그러니까 여러분 쓰고 있는 구글이나 아니면 예. 아이폰에 쓰고 있는 것들 다 통틀어가지고 가장 다운을 많이 받은 그런 회사들을 언급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4개가 올라갈 정도로 매출이 좋은데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방금 MC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신작도 발표를 했는데 예. 대표이사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제2의 나라 또는 더블 퓨처 레볼루션 거기다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등 기존에 있는 그 게임 외에도 새로운 신작을 내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보통은 뭐 게임 하나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보통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의 게임들을 다양하게 플랫폼에 맞춰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도 대비 무려 이제 한 80% 이상, 84% 이상 증가했는데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도 매수 매도인데요. 예. 이 종목 지금 차트상으로도 매물대도 있고 상당히 좋긴 해요. 지금 전체 보면은 한 12만 5천 원 정도 오늘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매수는 한 12만 5천 원. 그게 지금 이제 그 매물대 파란색으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매물대의 하단부이고요. 12만 5천 원에 매수하시고 목표는 한 16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넷마블 약보합권 흐름인데요. 그래도 1차적인 목표가는 16만 원 선까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넷마블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두 번째 종목은 건설 수혜주 두 종목을 또 갖고 나왔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 예. 기사화된 것도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리모델링 수혜 업종으로 뜨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년 넘게 재건축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뭡니까? 리모델링 쪽 분야가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한 10년, 12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은 안 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4월 7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예.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 쌍용 1차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쌍용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12년 만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출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보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이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한강면에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못 짓게 얼마 전부터 규제를 해놨었는데 예. 그게 이번 뭐 서울시장 끝나고 나면 풀릴 것 같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 업종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중요한 건 또 역시 뭐 매수 매도인데요. 네, 예. 가격인데요.
오늘 또 한 10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한 400원 정도 더 빠지면 안 될까요? 네, 6,000원 정도 매수. 그러게요. 예, 매수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한 8,200원 정도, 그리고 손절은 4,9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부동산 정책 관련 뭐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네. 이제 건설 쪽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또 공략을 하겠다 이런 그렇죠. 부분들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 업종분들이 전체는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턴어라운드 되면서 예.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신사업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네요. 대우 건설 목표가 8,200원까지 또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죠. 역시 건설 쪽이고요. 네, 건설 쪽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 종목 말씀드릴 때는 1등인가 2등인가 제가 헷갈렸는데 왜냐하면 예. 대림이 아시겠지만 대림 건설이 대림 산업이 이제 그 화학 업종군과 섞여가지고 1등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건설 사업만 따로 놓고 보면은 이 회사가 1등이죠. 예, 바로 이제 GS 건설입니다. 네, 예. GS 건설. GS 건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 자이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렇죠. 3월 23일 날 어느 호텔에서 발표를 할 때 국내 토목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업체 중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토목 분야에서도 아주 탄탄한데요. 2021년도, 금년도에 주택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대우건설도 말씀하셨지만,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신사업에 지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 뿐만이 아니고, 신규주택이나 주택공급 회복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GS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바로 GS 이니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예. LG전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IT 대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증축을 하고 거기다가 신규로 수처리 사업, 그리고 주택을 모듈 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즘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조립식으로 많이 짓죠. 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처리 사업에서 지난 2015년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에 연평균 한 11%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죠, 가격. 예, 오늘은 한 100원 정도 오르고 있는데 예. GS건설이 한 매수를 한 2,000원 정도, 좀 2,400원 정도 싸진다면 4만 원대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55,000원, 손절 라인은 3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꽤 목표가를 높게 잡아주셨어요. 지금 42,350원 강보합권 흐름인데 55,0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 또 기사화된 거 보니까 국민연금이 지난 1분기에 또 이 다른 건설사는 팔았는데 GS건설은 그렇죠. 또 더 늘렸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 그 업종의 예. 1등 기업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회사를 1등 기업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권 업계에서도요, 리포트 내보낼 때 한 12.5% 정도 또 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냈으니까요. 네. 건설 업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S 건설까지 알아봤네요. 자, 대표님 관심주 차례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또 대한민국을 대표 아니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글로벌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딱 들어도 알겠네요. 예, 아시죠? 예. 얘기 안 해도. 제가 원래 동부이천으로 살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들어갈 때 왔다 갔다 보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이 회사가 원래 아시겠지만 그 건물을 LG 유플러스 옆에 있는데요. 예. 10년 임대차 계획을 맺었는데 굉장히 작년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잘 아시겠죠, 여러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네, 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엔터 기업이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상장하자마자 전 세계 글로벌 아미들이 이 종목을 다 BTS를 사랑하기 때문에 샀다가 예. 35만 원대에 많이 물려 있는데 정말
6개월 가까이 넘게 피눈물로 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BTS가 봄날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예. 근데 유튜브를 올렸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BT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엔터 회사들하고 다르게 원래 이제 SNS상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기에 강한 그런 기업, 위기에 강한 그런 그룹인 것 같아요. 그래서 BTS가 봄날 뮤직비디오가 얼마 전에 4억뷰로 돌파를 했는데 4억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터에 특히 이제 이 그 가수들, 그룹들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4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찍기 어려운 그런 숫자인데요. BTS 같은 경우는 4억 뷰를 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무려 11개까지 돼 있습니다. 12억 뷰가 돼 있는 DNA, 그리고 11억 뷰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리고 9억 뷰의 다이너마이트 해서 이번 그 봄날까지 총 11개가 올라가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아미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고 뮤직비디오도 상당히 인기인데 여기다가 그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주도할 정도로 BTS는 홍보에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실시간 게임을 하는 데서 이제 콘서트를 할 정도인데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업무를 보는 그런 직원들이 반나절만 근무한대요. 오전하고 나눠서.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쁜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그 이타카 홀딩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란데, 저스틴 비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이 있는 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무려 1조 2천억이었습니다. 돈도 그만큼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도 돈도 잘 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아미는 뭐 다 갖고 계시겠지만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 주라도 한번 사보세요. 관심 가지시고요. 네. 자, 이 종목은 오늘 너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조금만 12,000원 정도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6만 원 정도 매수해보고요. 상장할 때 지난 작년 10월 12일 날 기록했던 35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35만 원 1차 목표가로 두시고 35만 원대의 절반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예, 예. 중장기적으로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예. 전 세계에서 1등 엔터테인먼트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에서 어쨌든 플랫폼 회사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뭐 30만 원이 보인다 혹은 50만 원 이상까지도 보인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라도 보유해보시는 네. 것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만 원까지 일단 잡아드릴게요. 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